논란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여서 그 내용은 물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무부 내부의 추미애 장관 측근 검사들이 사전 교감하에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문건은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의 위법성 검토를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는 어제 감찰위에서 채널A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문건을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한 부장은 문건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았는데 상관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입수 경위를 어떻게 쓰라고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문건을 작성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넘겼고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심 부장이 이를 다시 한 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검사는 또 발표 40분 전 징계 사실을 알게 됐으며 자신은 조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징계 청구가 이뤄졌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2차 보고서를 써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검사는 또 징계 발표가 이루어진 사흘 뒤인 11월 27일 박 담당관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해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담당관의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